네, 김윤철 작가는 내년도 베니치아 비엔날레 한국 대표 작가로 선정이 됐죠. 내년도 베니치아 비엔날레는 미술평론가 이영철 선생이 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이영철 선생에 의해서 김윤철 작가가 초대가 되는 거죠. 네. 미술가이면서 전자음악 작곡가로 알려진 작가의 작품. 네, 예를 들어서 트라이엑시엘 플라스톤은 금빛, 금속 속의 액체는 고유의 물질 성질과 기둥 내부의 여러 장치들을 그리고 우주의 사건들과 반응에 의해 마치 불꽃처럼 위로 회오리치면서 상승하고 연기의 자취처럼 지경이 나는 순간을 남기며 미세한 입자들을 기둥끝까지 올린 후 천천히 하강한다. 이러한 역동하는 출력물들은 사회를 마치 상영문자처럼 금빛의 선들과 움푹 들어간 생경한 검은빛 공간이 사라진다. 결국 작가는 작품을 통해 물질이 하나의 주체로서 우주 공간, 사건, 그리고 관람객 열이 충의해서 심정이 얽히는 물질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의 작가.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준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들고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이용했죠.
작품은 최옥경 선생의 입체 작품인데요. 1972년 이래 안개팡당정에 출품했었던 작품입니다. 이 이래 안개팡당정은 파리 비엔날레와 스페인 비엔날레 출품을 위해서 후보작가 지명 공모전이었습니다. 여기 최옥경 선생은 입체 부분에 작품 A, B, C 세 점을 출품을 했었네요. 그 당시에 출품했었던 사진, 전시장의 사진. 네, 이 부분은 최옥경 선생님이 어떤 기획전 초대된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뭐 드로잉, 파리, 중앙미술대전, 초대 출품. 81년 한국 드로잉전, 이게 미국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열렸었죠. 81년 문예작가 작품이자 서울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현대미술전 1960년대 한국현대미술 워커힐 미술관에서 열렸었죠.